전농 요 15구역을 보면은 요쪽 이렇게 면적들이 되겠는데, 면적으로 보면 7만 1738제곱미터 정도 돼요. 요게. 그래서 여기 동의율은 뭐한52%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찬성 동의율 같은 경우도 66.7%에서 50%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진행이 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요 반대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역시 다가구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겠죠. 본인들은 이제 지분도 많고 땅 크기도 좋은데 이렇게 추진하면은 좀 재산상으로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은 재개발을 추진하면은 지역의 발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발전들. 그래서 2023년 10월에 정비구역 용역을 발주한 상황인데, 요 이제 찬성 비율이 한50% 정도 된 거를 얼마나 좀 확보를 할수 있냐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 이제 하단 쪽을 보면은 청량리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상단으로 보면 회계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청량리역이 GTX가 들어오고 뭐 복합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요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 가격이나 또 고밀 개발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큰데, 개발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다가구 소유자들이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저희처럼 부동산을 조금 더 가치라든지 지역 발전을 보게 된다면 이런 개발을 하는 형태가 좋다라고 보이는데, 다 본인들 각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찬성에 대한 숫자로 하지 않고 전체 땅의 그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뭐 그렇게 된다라면 향후에 사업이 오히려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정착을 해왔고 일궈놓은 땅에 재건축을 해서 재정착률을 높이는 이런 재개발 사업이 그냥 좀 아름답긴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봤을 때는 어떤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가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는 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전농 15구역 같은 경우도 좋은 입지에도 있긴 하지만, 여러 반대들이 있어서, 사업이 아직 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라는 곳은 가치는 굉장히 좋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대안들을 찾는데 이렇게 사업이 좀잘안 간다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재개발 사업지들, 그리고 동의율이 좀잘 나오는 곳들, 이런 곳들로 들어가는 것도 좋거든요. 강남이라는 지역들도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강남이라는 지역들이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들, 특히나 이런 빌라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이 사업이 잘안 되는 게 땅에 대한 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토지에 대한 좀 가치가 좀 낮은 지역들, 아니면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그런 동의율이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서울의 좀 외곽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의율이 높은 지역들은 뭐 몇몇 곳들이 있는데, 뭐 방송에서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어떤 그 상담을 좀 신청을 하시면은 그런 전략들을 수립을 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농 15구역 같은 경우에 그 내용들을 보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투자의 안정성도 증대를 할수 있는데, 이 공공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불확실성도 감소되고 투자 수익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신속통합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도 조합 설립이라든지 동의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율 확보가 돼야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구청과 서울시에서 또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그뭐 투자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좀더 빠르게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게 아주 긍정적인 사업 모델이긴 한데 동의율을 올려야지만 이 신속통합을 통해서 공공지원을 받고 불확실성과 투자 수익을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동의율 확보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